황당 뉴스. 천안 예수상 추진 황장로 사찰 대표였다. 대한 불교 임재종 구건사 대표. 이제는 간천 목사에 이어 불교 사찰 장로인가요? 정말 황당합니다. 세계 최대 예수상 세운다던 황장로 사찰 대표였다.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을 추진 중인 장로 출신의 황학구 한국기독교기념관 이사장이 불교사찰 대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축 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상을 비롯한 기독교 테마파크 사업을 이어가는 이 단체와 이를 앞장서서 홍보하던 한국교회연합의 행보를 두고도 의혹이 짙어지고 있죠. 기독교 테마파크에 투자했다가 억대 피해를 봤다는 제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29일 국민일보 취재 결과 황 이사장은 2017년 4월 대한불교 임재종 구건사 대표 자격으로 충남 천안시 입장면 영곡리 일대에 사찰을 짓겠다며 천안시 서북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찰 건립 허가를 받은 부지 바로 옆은 현재 한국기독교 기념관과 한교인이 지으려고 하는 기독교 테마파크 부지가 자리하고 있죠. 다시 말해 교회 장로인 황 이사장은 예수상을 비롯한 기독교 시설을 짓겠다고 추진하기 전 바로 옆에 구건사 대표 자격으로 사찰을 짓겠다며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의 구상대로 건축이 진행될 경우 세계 최대 예수상 옆에 본인이 건립한 사찰도 함께 들어서는 셈인데요.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독교 테마파크를 짓는다는 사업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보입니다. 투자자들의 문제 제기로 현재 구건사 대표 명의는 황 이사장 처제인 최모 씨로 교체됐지만 이는 황 이사장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은 뒤의 일입니다. 지난 27일 들른 천안시 입장면 일대에 기독교 테마파크 부지는 황량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된 흔적은 전혀 없었고 하늘 위로 독수리 떼만 가득했지요. 공사 허가까지 취소되면서 투자자들은 피해자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기독교 테마파크 알고 보니 작년 허가 취소됐다는 국민일보 보도 이후 피해자의 제보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취재 중 만난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도 요 며칠 사이 관련 보도를 본 투자 피해자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억 원을 투자한 연예인 A씨는 한교원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걸 보고 이 사업을 신뢰하게 돼 거액을 투자했다면서, 하지만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결국 황 이사장을 고소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십억 원을 투자한 뒤 소송에 나선 임성택 씨도 내 주변 투자자들의 투자액만 합쳐도 어림잡아 80억 원 이상이다. 피해자가 더 있을 것이라면서 황 이사장이 사찰 건립 허가를 근거로 천안의 한 대형 사찰과도 접촉해 불교 테마파크 건설을 합의했다고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테마파크 사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불교 테마파크로 사업을 전환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사찰 건축 허가는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논란과 의혹의 한복판에선 한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죠. 다만 송태섭 대표회장은 본부와 통화해서 한교안이 주도하는 사업도 아닐 뿐더러 황 이사장에게는 연회비 2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그 어떤 금전관계도 없다면서 투자 피해자 얘기나 황 이사장이 사찰 대표라는 내용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황 이사장은 10여 차례 전화와 문자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